소리가 되게 뭐랄까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되게 강렬한 네온 형광 이런 컬러예요. 잘 보셨어요. 결혼 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남편 뒷바라지와 딸 키우는데 억척 같았던 성남. 마흔이 되어서야 내 삶을 찾을 결심을 한 겁니다. 핑크 소파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작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들어가는 거야, 이렇게. 그림을 그리기 전 식탁 의자에 거실 소파에 잠시 앉을 때마다 가시방석이었습니다. 몸이 아니라 내내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. 지금 이게 핑크룸의 제일 마지막 작업인데요. 그 핑크룸에서 이 새 꽃챙이를 이제 꽂으면 그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.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행복했겠지만 성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.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. 아, 이 소파를 만들기 전에 저는 방이 제 방이 없었죠. 당연히 제 방이 어디냐? 식탁 의자가 제 방이었어요. 그래서 거기 앉아서 책도 보고 생각도 하고 뭐 이랬던 이제 거기서 튀어나온 작품이죠. 이 의자도.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고급스러운 이런 의자지만 이게 과연 나의 삶일까? 핑크 소파는 핑크룸 안에서 완성됩니다. 소파를 만들고 벽에는 수백 장의 종이를 오려 붙이고 바닥엔 불안한 구슬을 깔고 그렇게 몇 달을 작업해 절절했던 그 시절을 담아냅니다. 이제 마흔 그쯤 되셨을 때 남편분은 월급 봉투를 통째로 들고 화방에 가서 화보를 그냥 사고 나 그림 그릴 건데 뭐 싫으면 이혼하시든지요. 그냥 이렇게 그냥 툭 선언해버리셨다고. 그거 거의 협박 아닌가요? 선생님? 아니요. 그러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여자 남자 뭐 이런 거 물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역할의 분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누라가 맨날 우울하게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림을 시작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말려?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.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지 누가 말려? 79년 4월 25일 남편의 월급날이었던 그날 윤성남의 삶이 바뀝니다. 며느리, 아내, 엄마라는 금을 넘어 하루 12시간씩 그림을 그렸습니다.